게임 TV.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네, 게임 속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게임 속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5초 전에 정해요. 이런 걸 미리 알려달라고. 아니 그냥 하면 되지. 게임 속 시작합니다. 그냥 긴장하라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들어갈 때 무슨 이 게임은 나이스 게임 TV의 공식 콘텐츠입니다. 하자마자 자 이렇게 하자. 이게 뭐냐고. 아 순발력이 여기 좋아. 긴장하라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 어쨌든 그 부끄러움을 날리기 위해서 네. 얼마나 준비를 잘해야 하는지 오늘. 그렇죠 15분이면 네. 끝나요 15분이면 아 짧은 내가 할게 인생 게임이긴 한데 15분이면 네. 끝납니다 궁금하다 근데 그니까요 한오리의 인생 게임 뭐지 너무 궁금해요 하, 진짜 그리고 사실 한오리가 어떤 식으로 정한지를 좀 제가 네. 알고 있어서 네. 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할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박한오리 네. 그 전에 낮게임 있자 전에 그 블로그에 포스팅도 하고 아니 네이버 포스팅 그러니까 그 네이버에 이렇게 계속 네. 뭐 게임 얘기를 엄청 잘 정리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네이버 게임에 가시면은 5조 그 파워 있는 5조의 게임 세상 왜? 하자! 그걸 말해 말하면 어떡해 창피해 조금 아니 그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중고등학교 때 내 일기를 보는 기분이야 그래? 아 그럼 찾지 마세요 근데 이게 5조 검색하지 마세요 네이버 게임 메인에 올라갔다는 거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게 한오리가 얘가 못하는 게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생겼지? 아니 왜 과거에 너를 하지? 부정하냐 과거에 아니 부정한 그게 네이버 메인에 올려주신 거는 제가 그때 활동하던 게 있어서 이게 이제 겸사겸사해서 올려주신 거고 선문적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했잖아 돈 받고 했죠 돈 받고 했습니다 돈 받고 할 정도면 그러니까, 진짜 잘했다는 거 아니야 페이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워 임마 여러분 박아놀이 이렇게 잘합니다 자 아직 PD님이 검색하고 계신 거 같은데 좀 네이버에 그 페이지가 안 나와요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이버 아니면 구글링 하면 되지 나오나? 구글링 하면 나올 수 있어 안 나올걸요? 네 뭐 어쨌든 어쨌든 뭐 그렇게 돈 받고 포스팅 쓰시던 분이 이 자리에 와서 네. 인생 최고의 게임을 그러니까 와 야 듣고 싶다 이거 대박 소름 빨리 시작해 오늘 최고는 박아놀일 것 같아 안 나와 아 그거 나와요? 하지마 제발 그러지 나온대. 아 빨리 아 인생 최고의 게임이나 듣게 없어 지금 그게 중요해? 내 인생 지금 최고야 지금 그 아 나 그런 거 안 봤으면 좋겠어 내 부끄러운 그런 거 아 여기다 아, 게임 이야기 문명식스 모시바 키웠나 야 오조라서 손으로가 다섯이야 손으로가 다섯이야 오조야 야 박아놀 손이야 저거 내 손 아니야 내 손 아니고 하지마 제발 부탁이야 와 미치겠다 와 야 도네가 겹쳤어 아 여러분 저거? 구독 한번 해주십시오 5조의 게임 이야기 네, 뭐 저거 말고 네이버 포스트에다가 5조 치시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팔로워 한 1200명인가 있는데 그럼 보통 이제 글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제가 원래 글이 먼저였어요 네. 유튜브는 그냥 프리미어 배웠는데 심심해서 했던 거고 유튜브도 글이... 했어요? 네 유튜브 원래 저거 유튜브에 나와있는 네이버 저거 돈 얼마인지 봐야 되는데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기대된다! 게임이 기대된다! 와! 네, 와! 오늘 준비 어떤 게임 준비하셨죠? 내 인생 최고의 게임! 박아놀의 네. 인생 최고의 5조 게임! 5조 인생 최고의 게임! 아 진짜 너무 창피하다! 미치겠다! 5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5조.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5조 이거 문명 6 알아보자! 알아보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자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제 사람이라는 거 생애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유년기 그리고 뭐 청소년기 뭐 청년기 뭐 장년기 뭐 이런 식으로 거쳐갔는데 크게 네. 세 단위로 불리죠. 어린 시절 그리고 이제 5조 네, 어린 시절 네이버에서 네, 그때 여담이지만 그때 스타 에디터라고 활동을 해서 돈을 받았었는데 그 활동이 끝나고 나서 감사패를 주셨는데 거기에 일석 5조라고 써있더라. 언어유 네. 와 나 진짜 그때 야. 네이버 그 팀에 너무 진짜 고마워가지고 돌 하나로 새 다섯 마리를 잡는다는 얘기 아니야 이야 대박이네 그거 말 인정받은 거야 그거 구독해 주셔봤자 저한테 아무 소원 그거 이제 안 하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아니 언제 다시 할지 모르죠 하여튼 네. 유튜브 할 거예요 그거는
그건 아 근데 그게 더 돈이 되게 아무튼 자 게임 이제 인간은 크게 그렇게 5조형 서로 이웃 좀 받아주세요. 5조 딸이 5조 따 급식 목소리 진짜 와 아 진짜 미치겠다. 5조 딸이 5조 따 주로 그 글 포스팅을 읽는 주 연령층이 몇 살이었어요? 그게 연령층은 20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냐면 메인에 올라가면 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네이버 그 게임판이라고 있어요. 네. 게임판 휴대폰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이버 게임판에 보면은 거기에 메인으로 이제 하루에 세 번씩 바뀌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보통 글을 일주일에 한 두 개 정도 올렸었는데 그때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왔죠. 네. 네, 두 개 쓰면 하나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포스트에다가 5조라고 치시면 제 이닉네임 치시면 그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네, 네이버 메인이 뜨는 남자 클라스. 아무튼 네이버 메인이 쉬운 게 아니죠. 창피하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게임 속에서 이제 세 개를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 굉장히 재밌게 했던 게임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네. 지금 가장 또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그런 게임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노후라고 봐야 될지 앞으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좀 더 재미를 붙이고 할 수 있는 게임 그렇게 네. 해서 세 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먼저 유년기 제가 진짜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인데 플레이스테이션 2를 저희 아버지가 사왔어요. 네. 어릴 때 왜냐면 저희 아빠는 이제 어릴 오. 때부터 게임을 하면서 기계랑 친해져야 된다라는 주의를 가지고 와. 계셔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많이 했었고 그 이제 더불어서 이제 10살 땐가 11살 땐가 플레이스테이션을 같이 사오셨는데 네. 그때 저희 아버지가 플레이스테이션을 구매하시면서 같이 사온 게임이었습니다. 오. 그래서 네, 여러분은 아시는 제작사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제작사 레벨5라고 네. RPG를 만든 그런 제작사고 이제는 이제 아마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좀 명작 RPG라고 부르는 RPG 게임이죠. 다크 클라우드 2라는 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모르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2 버전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RPG 게임이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었고 기본적으로 12세 이용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또 할 것도 워낙 방대하고 많고 그 다음에 재밌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신박한 그런 컨텐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유년기 시절에 제가 굉장히 인생 게임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크 클라우드 2 같은 경우는 마왕에 의해서 멸망된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도시 팜브랑스에 있는 유리스 그리고 저기 남자애가 유리스예요. 자 그리고 100년 후 미래에서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과거로 온 소녀 모니카가 만나면서 이제 모험을 펼치게 되는데 빨간 머리가 모니카겠네. 네, 그렇습니다. 시간 여행이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자 이게 유리스예요. 이게 코스튬입니다. 기본 복장은 네, 기본 복장은 전에 있던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메달 같은 걸 모으면 코스튬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모니카죠. 이것도 모니카의 코스튬인데 이거는 기본으로 이제 알 수 있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헐벗은 것들이 나옵니다. 12세 이용가한테 저렇게 입힌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마비노기 저렇게 안 입는데? 아, 마비노기 몇 세 이용가요? 12세. 아니면 루아가 야구나. 아, 네. 넘어가죠. 네. 루아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두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모험이 시작이 되는데 전체적인 기본적인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가 멸망을 했어요. 네. 마왕에서 멸망을 해서 이제 그게 100년 후의 세계가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소녀가 살고 있는 시대가 100년 후인데 이 소녀가 저기 가슴에 지금 없는데 가슴에 가슴이 큰데 아니 아는데 아티팩트라고 제가 몇 살이에요? 제가 14살인가 그래요. 14살인데 저래? 네. 그래서 이제 그 파란색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 파란색 보석을 사용하면 과거로 돌아올 수 있어. 오. 더 그래서. 어린 시절로? 그렇죠. 아니. 100년으로 그대로 그냥 타임립 타임슬립. 아, 그 타임 자기 몸은 그대로. 그렇지. 그렇지. 타임머신이 되는 건데 100년 전에 가서 이제 100년 전에 이제 세계가 멸망해 버리니까 100년 후까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에 멸망한 세계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100년 전에 소년인 유리스 그 남자아이랑 같이 이제 마을도 건설하고 던전도 하고 모험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스토리 진행이 구성이 됩니다. 왜 이렇게 몸에 집착하십니까, 여러분? 네? 아, 난 집착 안 했어요. 저는 집착 안 했어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뭐 과거로 돌아간 더 14살이 더 과거로 돌아간다길래 나중에 뭐 한 100년 저도 들어가면 막 올챙이로 돼 있는 거 아닌가? 썸은 아빠 몸으로 아빠 쪽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너무 옛날 처음부터 시작이잖아 그거는. 그렇지 거기 1탄부터 그 난자 만나러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확률이 어마어마한 거잖아 지금 탄생한 게. 아니 근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빨간 머리를 되게 좋아하고 긴 생머리를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이 모니카 이 캐릭터에서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이 친구 제가 머리 긴 걸 되게 좋아해요. 포니테일도 되게 좋아하고 저렇게 긴 머리 되게 좋아하고 근데 빨간 머리 좋아하는 거 보면 이 게임을 보면서 이제 이상형을 네. 키웠구나. 아 그렇구나.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캐릭터 첫 네. 애정 키웠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 구성은 간단합니다. 던전을 돌아다니면서 전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스와 모니카 따로따로 전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던전을 돌아다니다가 유리스로 그 자리에서 바꿀 수도 있고 또 던전을 돌아다니다가 모니카로 다시 바꿔서 플레이할 수 있고 그리고 저쪽에 왼쪽 위에 보면 검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팔목 팔찌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니카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검과 그리고 마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렌치와 그리고 총을 사용을 합니다. 거기다 부수적으로 전투 내에서 로봇을 남자아이는 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진행하면서 이제 몬스터로 변신할 수가 있어요. 몬스터로 변신을 해서 그 몬스터한테 네, 그렇죠. 친구처럼 가서 몬스터한테 뭐 아이템을 얻어낼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또 뭐 뒤치기네 삥 뜯네 몬스터한테.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겠어요? 이제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시스템인데 빌드업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모든 RPG 게임들은 레벨업을 합니다. 캐릭터가 레벨을 하면 뭐 네.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스탯을 올리죠. 힘을 네. 올리거나 뭐 민첩을 올리거나 이렇고 그게 아닌 다른 게임들은 요새는 이제 뭐 검은 사막 혹은 뭐 블레이드의 소울 이런 거 보면 캐릭터의 수치가 올라가요. 자동적으로. 네.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캐릭터의 수치는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 에덴의 과실이라고 해서 기본 최대 체력을 올리는 건 있는데 네. 이거는 캐릭터의 무기가 올라가요. 아 무기 능력치가?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 캠 저희 가려주시나요? 저 롱소드라고 해서 밑에 어택, 뭐 플레임, 라이트닝, 스매쉬, 뭐 비스트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수정 구슬, 구슬이란 걸 줘요. 그래서 그 구슬을 갈아서 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에다가 박으면 저 수치들이 조금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강해져요. 플러스 5라고 돼 있대 저기. 그러니까 5강을 했다는 거죠. 다섯 번을 여기다가 발랐다. 투자를 했다. 강화를 했다. 그리고 일정 강화를 하면 저런 식으로 빌드업이 가능해요. 빌드업이 되면 내가 지금은 롱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빌드업을 해서 브로드소드로 바꿀 수 있고 브로드소드가 되면 외형도 변하고요. 외형도 변함에 따라서 능력치도 더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무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의 무기가 하나의 루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처음 이 친구가 검으로 시작했다 뭐 낫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리고 팔찌 같은 경우에도 뭐 불이다가 뭐 얼음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유리스 같은 경우 총인데 총으로 갔다가 뭐 레이저 총으로 가는 빌드가 나올 수도 있고 총으로 갔다가 대포로 가는 빌드가 나올 수도 있고 저 시대의 레이저 총을? 그렇죠 뭐 가는 나올 수도 있고 렌치 같은 경우에서도 렌치 갔다가 진짜 막 이 유리스는 렌치로 공돌이 느낌이라서 렌치로 네. 때리거든요. 근데 렌치가 갑자기 망치가 될 수도 있고 렌치가 뭐 갑자기 엄청 큰 펭귄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펭귄? 네, 아니 약간 렌치가 펭귄이네? 네, 코믹한 느낌과 더불어서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이 게임이 굉장히 재밌었던 게 캐릭터 같은 걸 하다가 네. 중간에 다른 직업을 하고 싶거나 혹은 다른 쪽으로 가고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그냥 새로운 무기를 상점에서 사서 그냥 전에 가서 네. 빌드업을 하면 돼요. 네, 계속 빌드업을. 그리고 빌드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강화가 플러스 5였잖아요. 그게 사냥을 하다 보면 EXP 경험치 바를 얻는데 그 경험치 바가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기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렌치로 잡았어. 그럼 그 렌치의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렌치가 경험치 레벨이 있어서 레벨이 올라가면 그때 또 수치를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구슬을 갈아서 그때 강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강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숙련도 시스템. 그렇죠. 그렇구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또 하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전투였었고 이거는 이제 건설인데 딱 크게 두 개예요. 다크 클라우드는 이제 건설과 그리고 전투. 전투는 설명을 드렸죠. 건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계가 멸망을 해서 네. 100년 후에 미래까지 암울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가 100년 전 과거로 와서 100년 전 과거에서 마을을 발전시키면서 그 마을이 100년 후에까지 번영을 하면서 100년 후에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게이머가 건설을 해서 이 마을을 번영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오라마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지오라마라는 걸 타고 저런 식으로 건설을 해요. 자 뭐 채집도 하고 혹은 뭐 재료를 사기도 하고 던전을 돌면서 탐험을 하면서 얻기도 하고 그래서 저렇게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죠? 저걸 내가 탐험할 수 있습니다. 아 직접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만들어서 3인칭으로 플레이할 네. 수 뭐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어. 왼쪽에 보면 저기 어린아이가 뛰어가는 저 파란색 이모티콘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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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이제 뭐냐면 그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키워주세요. 저기 화살표 있죠? 파란색 화살표. 네. 저 자리로 캐릭터가 바로 갑니다. 순간. 제가 영상은 준비해드리지 못했는데 진짜 이게 되게 생각보다 그, 아 뭐 저게 뭐 별거 있겠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심시티 해보셨죠? 그쵸. 심시티를 하다가 갑자기 GTA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본인이 만든 도시를 자신이 직접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만든 도시를 네, 내가 만든 도시를 탐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약간 그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플래닛 네. 코스터도 그런 식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플래닛 코스터는 네. 이제 시공으로 가고 있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굉장해. 건설 시스템도 이제 조건 하나하나 만족시키면서 결국에 건설 100%를 채우면 이후에 이제 미래에 또 도움이 되는 아이템도 주기도 하고 스토리 네. 진행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밖에도 뭐 낚시라든지 뭐 다음이요. 낚시라든지 아니면 뭐 발명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발명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부수적으로 할 일이 엄청 많은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을의 주민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마을 이제 사람들과 같이 뭐 물고기 레이스를 하기도 네. 하고 뭐 달리기 경주를 하기도 하고 뭐 부가 퀘스트, 미니 퀘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봤는데 다크클라우드 플레이스테이션 2는 구하기 좀 어렵고 네. 플레이스테이션 4 같은 경우에는 HD 리마스터로 나왔대요. 근데 한글판은 아니고 영문판이긴 하지만 HD 리마스터로 나왔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얘기만 들어봐도 되게 네. 재밌어.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요소가 네. 진짜 많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아실지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쇽쇽 드라마 부르르르가 아, 알아요. 그거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쇽쇽 드라마 부르르르르. 그렇습니다. 그 여덟 번째 네. 이야기 막 이랬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쇽쇽 드라마에도 나왔을 정도로 갓겜이고요. 그리고 볼륨도 굉장히 방대해서 챕터 1부터 챕터 8까지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아직 다 못 깼어요. 제가 20살 이후에 군대 휴가 나와서인가 한번 했었었는데 그때도 다 못할 정도로 엄청 플레이타임도 길고 할 것도 굉장히 많고 진짜 재밌습니다. 네. 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저 쇽쇽 드라마 다 봤거든요. 저도 다 봤어요. 네. 특히 그 쇽쇽 드라마에서 공포 게임 할 때가 전 제일 재밌었어요. 그때 령 나비 이거 셔터였나요? 그거랑 사이렌. 사이렌 맞아. 그 사이렌 어떻게 했냐면 맞아요. 사이렌 맞아. 이랬었거든. 나 그때 되게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사이렌 제일 무서웠다. 나도 무서운데 계속 본 거야. 초등학교 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오젠에서 프로그램 다시 찾아보려고 오젠 방송 맞아. 다시 보기도 가보고 네. 유튜브도 없어요. 없어.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런 하나만 남아있을 법한데 다 없어요. 맞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옛날에는 어떻게 봤냐면 네. 온게임넷 홈페이지가 리뉴얼되기 전에 다시 보기 가면은 맞아요. 거기 쪽쪽 드라마가 있었어. 다 있었어. 네. 제가 그때가 20살 때 제가 한 번 더 봤었거든요. 그거를. 네. 맞아요. 정말 재밌었는데 이게 진짜 재밌었는데 네, 성우님의 연기력이 진짜 그것도 그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 지금은 유튜브에 많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잘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줬어요. 네. 기본적인 스토리를 그리고 게임의 콘텐츠도 침해하지 않았고 뭔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큼 네, 그런 식으로 스토리도 그리고 궁금하면 직접 해보시라 네. 막 이러면서 맞아요. 나름 각색도 진짜 재밌게 했었고 네. 아 이게 진짜 재밌었는데 네. 제 인생 게임은 다크클라우드 윤영기 씨의 인생 게임 다크클라우드였지만 제가 게임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던 첫 번째는 진짜 쇽쇽 드라마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쇽쇽 드라마가 이제 TV에서 방영할 때는 그때 어린이 TV라고 있었거든요. 트니버스인가? 아니요 트니버스 말고 어린이 TV? 어린이 TV. 거기에도 쇽쇽 드라마 비슷한 게 있었어요. 네.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거기서 메탈 기어 솔리드를 봤었거든요. 네. 아니 그냥 그랬다는 거 기억이 안 나서 말을 못 했어요. 메기솔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뭐 셔터, 사이렌, 뭐 다크클라우드 네. 이코인가? 이코도 있었어요. 네. 이코도 있었고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재밌었는데 아 지금 좀 없어져가지고 저는 못 봤어요. 레전드. 어 그래요? 저는 그 집에서 케이블 채널 신청을 안 해가지고 네. 오젠이 안 나왔어요. 아 네. 보고 싶었는데 네. 어렸을 때 지나가면서 이제 오젠 그 옛날 그때 이제 네. 온게임넷이었는데 그때는 오젠이 아니라 맞아 그때 온게임넷이었죠. 네, 온게임넷을 틀면은 이제 항상 스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보다가 보고 싶었는데 꼭 계속 맞아, 근데 케이블 채널 신청을 안 해가지고 저희 집은 케이블을 봤던 게 저희 아버지가 스타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 네. 네, 같이 보고 그랬어요. 이제 하노리 같은 경우에 이제 아버지가 게임 타이틀을 사주셨잖아요. 네, 플스 맞아요. 사고 네. 아버지는 컴퓨터로 스타크래프트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또 온라인 게임은 스타크래프트였어요.
재밌군. 네. 아무튼 그만큼 또 요새 형 스타 막 맨날 중계하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스타를 지금 되게 좋아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아버지랑 같이 새벽에 PC방도 가고. 아. 새벽에 부모님이 있으면 PC방이 뚫립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막 숙제하러 간다 그러고 아버지 주무실 때 옆에서 몰래 잠드시면 몰래 게임 켜가지고 막 출석 체크 이벤트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피지컬이 좀 네.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그때 아버지 비하발언 하신 겁니까? 아니요, 이게 내가 다 이기면 좀 죄송스럽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버지가 이제 보고 계실텐데 네. 방송 다 챙겨보시거든요. 네. 제가 저그를 하면은 네. 무조건 이겨요. 사드론이 막혀도 이겨.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 랜덤을 하거나 네. 테란을 합니다. 네. 자, 테란 엄청 못하거든요. 네. 태태전을 딱 하면은 박빙의 승부가 나요. 아, 강제적으로 막 터렛 짓고 멀티 먹고 드랍십 서로 보내고 막 서로 안 되는 피지컬로 막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하여튼 뭐. 저는 아빠랑 위닝하거나 서든어택을 했어요. 아, 네, 아버지랑. 오. 아버지가 진짜 신세대셔요. 아빠랑 친구 추가를 해서 PC방을 맘대로 못 갔습니다. 서든어 PC방 가면 걸리잖아. 네. 아, 아 맞네. 이놈의 자식 이거 걸리잖아. 또 이거 또 몇 세 게임이 하라는 공부나라고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도 아빠랑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서든어택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그리고 약간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삼시세끼를 먹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무실에서도 이제 아빠가 어쨌든 뭐 사무실 직원이 뭐 두 명 한두 명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건물주시잖아요. 아니 그때는 아니었어요. 아 그때는 회사 사장님? 회사도 아니고 뭐 어쨌든 공원가게였는데 네. 네, 아, 본인은 전빵이라고 얘기하는 자영업 아무튼 자영업이 안 좋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출장도 잡고 기계를 고치고 이런 데에서 막 돈을 받고 이러는 그런 거여서 사무실에서 게임을 하는 거야. 아빠는 사무실에서 서든하고 저는 집에서 서든할 때도 있었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지금은 아 근데 이게 오해를 좀 풀고 싶은 게 네. 늘 말하지만 돈이 남질 않아요. 은행 겁니다. 네. 네, 은행 거예요. 그쵸? 네, 1, 2, 3층 다 은행 겁니다. 빚 갚아야지. 4층만 저희 집 거예요. 네. 이자를 받아서 고스란히 저희 은행님들에게 드립니다. 네, 그래서 4층은 있네요? 4층은 이제 저희 집인 거죠. 네. 저희 집. 내 집 있는 박아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네. 아, 근데 저는 땅에 부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랑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두 분 다 네. 했다는데, 아, 그게 전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그리고 아 근데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죄송합니다. 그거를 그게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10년 동안 빚이 있었어요. 네. 네, 제 결혼했을 때부터 빚이 있었습니다. 아 빚이 있어가지고 빚을 한 번도 빠짐없이 따박따박 잘 갚으셔서 그것 때문에 또 엄청 큰 돈을 빌려주신 거지 저희 아빠가 아~ 기본 재산이 많아서 돈을 빌려준 건 아닙니다. 약간 네. 그 연예인에 비유하면 이상민 씨 같은. 네 그렇죠. 돈을 계속해서 갚아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준 거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저는 그리고 늘 어렸을 때부터 너는 너 나는 나가 지금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예. 보셨잖아요. 저희 지금 새벽에 전화를 안 해요. 예. 뭐 집에 들어오던 말던 연락 한 통만 하면 뭐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이제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아들을 믿는 거지. 예. 흔히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나서 내 우리 집안 일인데 아마 아들이 잘 알겠지. 맞아. 아들이 어 네이버에 게임 포스팅 5조 이렇게 돈까지 벌고 있어. 그러니까. 돌아보고 있었는데 5조 믿지 그랬지. 않겠어. 맞아. 5조 보면서 아버지가 그랬겠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 메인에 뜰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능력 있는. 갑자기 근데 왜 내가 왜 결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저 결혼 안 무슨 소리야? 예. 네. 아 제가 말 실수했어요? 결혼 안 했습니다. 아 아버지 결혼하셔서를 제가 결혼하셔서 하선 씨는 아니죠? 아, 뭔 소리야! 우리 아빠가 결혼하고 아, 네. 나서부터 빚이 없었던 내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년 넘었죠. 아, 20년 가까이였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랬군요. 네. 5조 결혼설 나왔고요. 네. 자 그리고 자 그렇게 해서 네. 제 유년 시절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고요. 자 그럼 이제 청년기입니다. 네. 시간 나름 분배를 잘하고 있네요. 자 청년기 뭡니까? 제 인생에서 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 게임을 빼놓고는 저라는 사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명? 리그 레전드! 그렇습니다. 아, 이런 거 예상 가능하지 이런 거는. 네, 넘어가시죠. 자, 다음은 노년기입니다. 네, 롤은 뭐 할 얘기가 없고요. 어? 롤 준비된 영상이 있어요? 내가 준비를 하지 봅시다. 않았는데? 피디님이 준비한 게 뭐 있네요? 피디님이 준비한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뭘 했... 뭐, 피디님이 뭐죠? 준비한 영상이 있네요. 아, 잠깐만! 야!
짧은 게임 강의. 안녕. 심지어 롤강의야, 롤강의. 스포츠계를 주름잡고 있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해서 소개해 줄 거야.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앞 글자를 따서 롤이라고. 껐어. 위에 가서 지금. 아 뭐야. 위에 가서 깽판 치고 있어. 위에 가서 깽판 치고 있어. 야 없어졌어요. 빨리 와. 아 뭐야. 지금. 박하솔 방송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야 그래 그래. 야, 야 어. 일가견이 있다. 맞네. 그러니까 롤바타를 하는 거냐. 와, 그렇네. 와 난 또 왜 얘가 롤바타를 할 수 있나 했더니만 강의까지 했었구만. 롤 강의를 했었네. 이야. 그게 프로페서 네 프로페서. 자, 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프로페서 8. 이게 혼자 보시고 어. 창피하니까. 아 진짜. 가요 하지 마.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가서 소개해줄 거야. 사장님 여기에요. 직원이 방송에 나방이고 있어요. 우주를 다시 출동했어. 아니 많이 창피한가 보다. 많이 민망한가 보다. 아니 민망한가 보다. 아 잘했을 텐데. 짧게 간 강연료 내면 틀어주나요? 강연료 들어오네요 지금. 아 아니, 그게 맞아. 강연료 나오네. 여러분 얼마면 됩니까? 그게 강연. 아 그러면은 강연이 아니고 네. 이게 그냥 게임을. 아니, 근데, 아니 본인이 설명해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 무슨 내용 설명이 돼 틀지 네. 마세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어 그러니까 그 지금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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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치킨 한 마리 값이야. 아 일단 설명해봐. 보기 전에 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자. 오. 그러니까 말씀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 설명이 아니고 네. 아 모르는 그 분들 게임을 위해서? 모르는 아예 모르는 뭐 여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 역시 여자. 곤란하지. 왜냐면은 어. 네가 뭐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골드련인데 어 막 이렇게 뭐 운영에 대해서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기초적인 정보만 정리한 거라면 재밌게 볼 수 있지. 맞아. 하세요. 그래요. 피디님 틀어주시죠. 15,000원 감상하자 솔직히. 15,000원 감상해야지. 15,000원 몇 분이야 이거 지금 영상도 들어가면? 아 조종실 문 잠궜대. 아 그래? 못 꺼 못 꺼. 안녕. 문 뚫어야 돼. 대한민국 e스포츠계를 주름잡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잠깐만 이거 말고 당황하면 안 될까? 글자를 따서 롤이라고도 불리고 있어.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미국 라이엇 게임즈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임인데 첫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200주 연속 PC방 점유율 1위라는 엄청난 흥행에 성공했지. 왜 사람들은 질리지도 않고 롤을 그렇게 오래 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해. 할 게 엄청나게 많거든. 일단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가 100개가 넘어. 거기에 갈 수 있는 포지션이 탑, 미드, 정글, 원딜, 서포터 이렇게 다섯 개나 되지. 기본적인 승리 목표는 소환사의 협곡이라는 맵에서 상대방의 마지막 최종 기지 넥서스를 파괴하는 거야. 그러려면 상대방보다 세야겠지? 그래서 미니언을 잡거나 상대방을 잡아서 돈을 벌어야 해. 이게 반말한다는 게 되게 억울하다. 강한 아이템을 사서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건물을 파괴하는 게임. 뭐. 평균 플레이 타임은 30분에서 40분 정도인데 캐릭터가 죽어서 조작을 못하는 상황을 빼면 대부분은 마우스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어. 팀 게임이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같은 팀원들한테 큰 민폐가 되거든. 그래서 너희 남친들이 게임할 때 카톡을 못 해주는 거야. 롤에는 랭크 게임이라는 게 있어. 엄청 잘 만들었다. 시험 같은 건데 이기면 점수가 올라가고 지면 점수가 내려가. 그리고 100점을 쌓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시험을 보게 되지. 이걸 승급점이라고 약간 불러. 단계는 롤이 나오고 꽤 된다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마스터, 챌린저 이렇게 나뉘고 롤이 점수제에서 보통은 브론즈에서 실버, 골드가 제일 많아. 이걸 롤은 흔히 말하는 멱살 캐리가 가능한 게임이야. 그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명이 엄청 잘해서 상대방을 아 이거 미는 왜 거였나 보다. 승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 미는 거였네 엄청. 만약 이거 남친이 롤 한다고 그러면 어멍 멱살 캐리하고 왕 이렇게 카톡 하나만 보내줘. 플레이는 무료인데 스킨이라는 게 있어. 캐릭터의 옷을 입는 건데 이게 또 한 번 하면 멈출 수가 없어. 하나에 5,000원부터 비싼 건 2만원까지 넘어. 아마 로라는 남친은 옷 선물보다 스킨 선물을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오늘 준비한 짧은 게임 강의 짧게 간 여기까지야. 롤이 어려워 보여도 서포터 포지션이나 소라카, 소나같이 쉽고 예쁜 캐릭터도 많으니까 한번 해봐. 되게 재밌어. 그럼 다음에는 소환사 협곡에서 만나자. 이제 그만! 안녕. 야 근데 이게 왜 영상을 저렇게 찍었나 그 반말을 하고 짧게가 엄청 잘 들었습니다. 이야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2만원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기는 3만 원이네. 이게 왜 이렇게 반말을 하고 목소리를 저렇게 멋있게 해서 깔아줘. 영상을 찍었는지 아니요? 이해가 가. 왜냐면 이게 오피셜 다가나 영상팀으로이죠. 생각해보니까 얘가 이게 원래 얘 그 영상을 보는 주 시청자들이 여성분들이 많았나 봐. 주 구독자들이 여성이 많았네. 그게 아니었고 저번에 평소에 댓글에 여자분들이 많이 달았지. 아니요, 그런 게 그게 아니고 저거는 되게 짧은 영상이에요. 저게 한 3분 때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두 개를 주제로 했었는데 하나는 제가 쓴 글에 그러니까 하나는 그 게임 개발자 이야기라고 해서 게임 개발자분들의 이야기를 되게 길게 했어요. 그거는 진짜 네. 영상도 공들여서 만들었고 진짜 한 이틀 3일 내내 그냥 만든 거였고 저거는 그냥 한 6시간? 6시간도 안 그래서 그냥 되게 2분 3분짜리 짧은 영상이에요. 저 정도는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다가너를 APL 전용 영상팀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게 일주일에 한 개씩 이렇게 따다다다 뽑아내려고 만들어서 뭐 말하는 퀄리티라든지 이런 게 제가 원래는 그 긴 영상 뭐 게임 개발자 소개하는 거 보면은 뭐 리차드 게리엇이나 뭐 그러니까 이런 걸 소개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저거는 대충 한 거라 부끄럽고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잘한 게 있는데 차라리 그걸 찍어주시면 좋은데 그건 이제 너무 길어서 여기에 틀기엔 좀 안 맞고. 더 잘한 게 어디 어떤 영상이죠? 저기에 유튜브에 보면은 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네. 또 그 미야모토 시게루 이야기라던가 제가 제일 그게 하프라이프 하는 벨브 그렇죠. 네. 벨브 한 그 아 갑자기 이름이 그 벨브 사장님? 벨브 사장님 이름이 뭐죠? LPL 쉬는 동안 영상팀으로 네, 그, 지원한다. 아 그 이름이 뭐 나도 아는데? 게이브 네, 게이브 뉴엘 이야기가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이제 우사님의 영상이 나겜 광고로 나온다고요? 감사합니다, 피디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이브 뉴엘 네. 이야기가 조회수가 만 정도 돼요. 네, 그게 제일 인기가 많았었고 그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만들었었는데 저거는 진짜 제가 테스트로 했던 네. 시범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조금 조금씩 하던 건데 그 초창기 거라서 좀 부끄러워서요. 더 잘한 게 많은데. 초창기가 저 되게 잘했네. 초창기가 저 정도면 와, 야 진짜 잘했네. 그럼 2부 끝나고 아니야. CM 타이밍에 그거 하나 틀죠. 나 집에 갈 거야. 그러죠. 오케이. 게이브 뉴엘 이게 벨브의 그 사장님이 굉장히 뭐랄까 게이브 뉴엘 씨가 네.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네. 이게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오도 씨 방송 끝나고 얘기 좀 합시다. 아니 실제로 이제 스팀에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 사실 실력은 비슷하고 퀄리티 그런데 이제. 방송에 드린 공이 그러니까 좀 세부적인 거 뭐 예를 들면 뭐 줄을 맞춘다든지 알았어요 뭐 다음 얘기 멘트에 자막을 이따가 볼 거예요 이따 볼 거니까 다음 얘기하죠 영상팀 이따가 영상으로 볼 거니까 더 그만 얘기하시고 아, 다음 영상팀이랑 거 갑시다. 얘기하세요 네. 길어 네. 다음 이제 청년기에 있던 게임 레로엘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뭐예요? 지금은 골드련이시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네. 네. 아 정신차리자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노년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어떡할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 들고 은퇴를 하실 때가 되니까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준비를 하시고 네. 계시거든요. 귀향 귀촌인가요? 그렇죠. 귀향인가요? 그렇습니다. 귀농이죠? 귀농. 네, 귀농이라고 봐야죠. 자, 그런데 이거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시골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게임. 시골 일상, 시골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는 게임이죠. 그렇죠. 채팅창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요? 스타듀밸리. 그렇습니다. 자, 스타듀밸리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귀농 게임 하면 이거만한 게임이 없지. 그렇군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스타듀밸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스트리머들도 하셨고요. 그리고 유저 한글 패치도 있고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쳐 있다가 할아버지가 힘들 때 이걸 한번 봐봐라 네. 하면서 봉투를 주셨는데 그걸 보니까 돈인 줄 알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시골에 가서 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식의 농장을 인수하는 그렇죠 조언을 거지. 듣고 스타듀밸리라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이요. 가면 주인공은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되게 조그맣게 농사를 짓는데 네. 이후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다 달라요. 예, 지을 수 있는 농작물이 다 다릅니다. 예, 봄 따로, 여름 따로, 가을 따로 이런 식으로 또 다르고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자, 그리고 농장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채광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이렇게 낚시도 할 수 있고 이거 예, 되게 굉장히 많은 것들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리액세스인지는 네. 맞나요? 맞아요. 예, 얼리액세스 게임인데 계속해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뭐 최근에 탈 것도 있더라 뭐 약간 이런 느낌 뭐 그런 이제 그걸 봤는데 아무튼 그리고 여기에 사진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뭐 가축을 키울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축에 뭐 닉네임을 정해줄 수도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대한 콘텐츠가 있고 그리고
이 여러분이 삼국지라든지 혹은 뭐 엑스컴이라든지 이런 엑스컴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게임의 가장 되게 중독성이 강한 콘텐츠 강한 시스템이라고 해야겠죠. 네. 시스템이 뭐냐면 한 턴만 더 혹은 하루만 더 이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게임이 저장이 따로 저장이 없고 하루하루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가 다 지나가면 잠을 자게 되고 저장이 되는 되고?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만 더 할까? 하루만 더 할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계절이 한 달로 구성되어 있는데 20일이 돼요. 20일 네. 되면 아 그냥 이번 계절만 끝내고 한 18일쯤 되면 네. 이틀만 더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번 계절만 끝내고 이제 다음 계절 들어가기 전에 딱 끝낼까 했는데 다음 계절 되면 아 근데 이번 여름에는 또 복숭아를 심을 수 있다는데 복숭아를 이것까지 할까? 그렇죠. 네. 이것까지 할까? 그러다 딱 넘어가고 그러다가 또 퀘스트 이거 퀘스트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것만 깨고 그렇지 그러다 보면 하루만 더 하다가 그렇지. 계절이 다 끝나면 이것만 네. 깰까? 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플레이템 8시간인가?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하루 만에 8시간. 제가 원래 한 게임을 되게 길게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도 아빠가 저한테 너는 게임 중독이 아니다라고 했던 게 2시간 하면 다른 게임을 맨날 하고 있으니까 한 게임만 오래 하면 넌 진짜 좀 내가 제어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막 한 2시간 피파하고 2시간 메이플하고 뭐 2시간 스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어를 안 했다 그런 네. 말씀 해주셨고 그런 것처럼 제가 한 게임을 되게 오래 못하는데 이거는 8시간 내리했어요. 네. 네, 미친 사람처럼 진짜. 이거 그 바가놀이 엔딩 본 게임이 없대잖아요. 네. 지금까지 한 번.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렇구만. 이것도 진짜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재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정신을 아니요, 얼마나 재밌었냐고요? 얼마나 재밌었냐니? 뭐지? 네. 얼마나 재밌었냐고? 진짜 엄청 재밌었어요. 네. 제가 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뭔 소리? 엄청 재밌었다고 해야죠. 다 나가! 다 나가! 이건 하이라이트! 나 이거 영상 저작권 쓸 거예요! 이거 영상! 스팀은 아니냐? 이거 영상 저작권 있습니다! 이거 하이라이트 쓰면 안 되고요! 나이스게임TV와 오조님은 서로 이렇게 협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영상이 나이스게임TV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 경고해! 저 이거 법적으로 소송 걸 겁니다! 네. 굉장히 재밌었던 게임이라는 거! 이게 미는 유행어였죠! 네. 엄청이! 영상마다 3분 썼어요? 영상에 두 번 영상마다 강조하던데? 썼어. 다른 영상에 썼어. 계속 엄청 했지. 엄청 했지. 다른 영상에서 안 썼어요. 아, 그래요? 진짜? 그리고 저것도 게이브 뉴엘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이런 거 안 써? 엄청 대단한 거. 저거는 진짜 엄청 급하게 짧게 가면 엄청 급하게 만들어 반말했는데 다른 영상에서 대부분 반말이 아니에요. 엄청 재밌었어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다 나가. 엄청 재밌게 했구나. 아 내가 왜 그랬지. 네 어쨌든 스타듀밸리가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이제 얼리 억세스 게임이고 이렇게 재밌게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네.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4인 코어까지 곧 지원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플스도 있고 엑스박스로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돈스타브라고 아시죠? 네. 네. 그 게임의 약간 생존 게임 그거는 진짜 좀 암울한 생존 게임이라고 한다면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진짜 힐링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의 코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그렇군요. 해서 제가 준비한 게임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네요. 네. 엄청난 퇴사각을 보았어. 아 그리고 이제 그 귀농이랑 얘기를 해서 네. 근데 농장 게임 하면 역시 파밍 시뮬레이터가 가장 현실적인 게임 중에 또 하나거든요. 저는 그런 시뮬레이터 게임을 잘 안해서 파밍 시뮬레이터 게임은 네. 이게 파밍이라고 돼있지만 벌목 시뮬레이터 게임 벌목. 나무를 베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나무를 베서 나무를 갖다 파는 게 더 돈을 잘 버는 게임이라 그렇군요 네. 포인트가 그거라는 거 네. 그리고 아까 또 플스2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플스2에서 해봤던 게임이 몇 개 없어요 집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딱 하나 해봤던 게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버스카드 충전하는데 옛날에 네. 버스 카드를 막 그 약간 주중도 있는데 네. 그 횡단보도 갔을 때 보면 옆에 이제 조그만한 버스 정류장 옆에 그 가게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껌 팔고 네. 네. 버스 카드 충전해서 뻑카충하고 네. 거기에 있는 분이랑 우리 어머니가 친했는데 네. 그분이 하드코어 게이머셨어요. 아, 그 어머니분이? 네. 아니, 그 어머님 말고 어머니 그 거기 우리 어머니랑 그 버스 카드 충전하는데 이제 계신 총각분이랑 되게 친했어요. 아, 예. 네. 네. 어머니가 마당발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2를 빌렸었어요. 그래서 했던 게임이 이제 시노비란 게임이 있거든요. 시노비? 시노비. 닌자? 네. 버섯스?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냥 시노비. 몰라요. 몰라요? 이거 되게 명작 게임인데 지금 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되게 재밌는 게임이어서 어떤 게임인데? 그게 약간 비교하면은 약간
데빌 메이크라이 같은 게임이에요. DMC 같은 게임. 아,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없나? 아시는 분들 있나? 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굳이 비교하자면은 신호비인데, 예, 그게 2탄은 쿠노이치라고도 나왔었거든요. 연인자라 그래서. 하여튼 그게 되게 재밌어. 어떻게 재밌었냐면은, 전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네. 기본적으로, 대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운드가 되게 좋은데, 슉슉 하면서 이동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한번 참격으로 죽였어요. 네. 그 다음에 쉬그 해서 옆에 딱 죽여요. 네. 그럼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길게 쭉 서 있어요. 네. 그래서 슉해서 베고 슉해서 베고 슉해서 베고 10명을 딱 다 뱄어요. 그러면은 컷신이 생겨요. 오. 걔가 칼을 샥한 다음에 싹 해서 탁 넣어. 네. 10명이 한 번에 팍 하고 죽어. 개졸멍. 중2병의 끝. 플스2를 네. 약간 베오네타에도 비슷한 시스템. 아 맞아 맞아. 예. 네. 이렇게 공중모반테도 할 수 있고 네. 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생각이 나서. 저도 닌자 가이드 생각나가지고. 아, 닌자 가이드. 닌자 가이드는 좀 다른 거라고 하네요. 예, 네, 오, 하여튼 진짜 재밌었어요. 신호비. 그냥 플스2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신호비의 반대말은 시양반. 일부러 안 읽었거든요. 참 재밌네요. 근데 일부러 안 읽었거든요. 아, 참 웃기다, 진짜. 아, 너무 재밌네. 아니,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런 게임 안 해봤어요. 아케이드 게임. 아케이드 게임이라면 PC로 한 아케이드 게임 슬라이 쿠퍼 본보맨 아 그건 애초에 저는 알라딘이란 게임을 했었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 해봤죠 저도 알라딘 네. 알죠 알라딘 라이온 킹 이런 네. 거 네 저 라이온 킹 전 라이온 킹 2탄을 못 갔어요. 그거 왜 컴퓨터 실 가면 맨날 있는 게임 그 라이온 거. 킹에서 그 기린 머리 밟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거기서 그만뒀어요 저는. 기린 머리 밟고 원숭이가 계속 던지고 그 그 녀석 오고고고고 그게 3탄인가 그럴 거야. 그 라이온 같은 기린 이렇게 목 이렇게 떼굴떼굴 내리려고다가 점프해서 가고 이거 어이구야 엄청 재밌네. 쿠키 그,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잔이 네. 지금에도 갓게임이야. 아 타잔 진짜 그래? 재밌어요. 그래픽도 타잔? 진짜 개쩔고 안에서 몰라 그래픽 3D인데 이게 레이싱도 이렇게 있고 그, 이렇게, 그 나무 타는 거 네. 나무 타면서 돈도 벌고 막 후후 하면서 어렸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엔딩을 본 몇 안 되는 게임 중에 하나였어요. 네. 저는 엔딩 본 게임이 알라딘이랑 네. 스타크래프트 캠페인이랑 그리고 제가 처음 했던 대전 액션 게임 네. 버추어 파이터라고 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윈도우 95용 시리즈 알아서 알아. 했었거든요. 버추어 파이터라고 거기 보면은 거기도 그 여자 로봇이 있거든요. 네. 아, 그 트윈테일에 이렇게 해서 네. 아, 그래요? 분홍색에 왜 여자 얘기하면 그렇게 수줍어지는 거예요? 네? 갈쿠 아니에요 갈쿠? 어 그러네 여자로 보시면은 근데 그 게임이 되게 그 재밌었던 게 기본적으로 이제 되게 조작이 편했어요. 기본 공격 그러니까 스킬이 딱 3개가 있어. 로봇마다 스킬이 3개야 기본 공격 그리고 중거리 공격 필살기 딱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랫집에 이제 창규라는 애랑 아니 친했는데 걔 불러가지고 에이. 컴퓨터 하나 놓고 둘이 앉아가지고 대전 액션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아니 스타즈밸리 근데 왜 끝이에요. 아 그래요? 네. 더 해야 되네. 아, 아니 그 원래 네. 그런 자유도가 다양하긴 하지만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타듀밸리의 스토리. 그 원래 그 스토리 목적은 마을 회관 완성하기. 아 맞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고 아, 그래요? 네. 조금밖에 안 했어요. 네. 하루만 진짜 빡세게. 아 8시간 아까 말했던 거 8시간 네. 해봤는데 이게 그게 인생 최고의 게임이더라. 8시간이 제가 낮게임 들어오기 전에 했었을 때요. 네. 낮게임 들어오기 전에 8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그 게임이 네. 그렇게 짧게만 해도 갓게임이라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게임이에요. 네. 그렇죠. 진짜 뭐 스토리 해보셨어요? 스타듀밸리에 아, 대해 저는 거의 1년은 돌았죠 저도.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게 막 결혼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미가리가 좋아하는 연애 시스템도 있고 마을 그렇지. 마을 그 그래요? 마을 동네 이제 그 미녀를 없어요. 에이. 준비 못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네. 게임 내에 그 아 있어요 있어 있어요 그 게임 내에 폴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일러스트 그, 나와요? 근데 나와요 미연씨처럼? 미연씨처럼 나와요. 아 그래 갓겜이네. 갓겜은 아니야 그걸. 아니 그 아, 아니야? 거기에 마을 주민들 중에 이쁜 여자애도 있고 별로인 여자애들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게임이 중요한 모드가 깔려. 아 진짜? 아 맞아 그래 모드 지원한다 그랬어. 네. 모드가 깔려서 네. 거기 나오는 그 얼굴을 다 이쁘게 바꿀 수가 있어 본인이 원하는. 맞아 네 이쁜 얼굴로. 그렇습니다. 거기를 스카자 하나 세이브로 이렇게 얼굴을 할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거구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최강 시스템의 전투도 가능하죠. 네 맞아요 네. 전투도 해요. 네. 전투 시스템도 농사 게임이지만 뭐 전투도 네. 있고 막 뭐
물고기 아까 낚시하는 것도 계절마다 다 다른 물고기가 잡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맵이 맵도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지형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네. 땅이 넓은 지형 혹은 뭐 물이 있는 지형 그래서 네. 낚시까지 하면서 농사도 할 수 있고 아까 약간 그리고 스타듀밸리의 가장 큰 장점은 남녀로 안 가려도 된다 얼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 싸요 되게 쌉니다 만 원대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제가 8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갓게임이라고 선정을 왜 했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했냐면 제가 최근에 6개월 내에 했던 게임 중에 가장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년기를 생각해봤을 때 나중에 스카자, 나이를 들면서 스카자. 이런 막 총날라다니고 막 이런 게임보다는 이런 좀 한적한 힐링 게임 힐링용 게임 이런 게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형은 그러면 게임 엄청 많이 해봤는데 네. 어릴 때 약간 기억에 남는 게임 있어요? 어릴 때 기억에 남는 어릴 게임?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게임은 워낙에 많은데 맨 처음 했던 게임이 뭐예요? 저는 바람의 나라 온라인 게임이? 네. 저는 스타크래프트 아니요 온라인 그냥 패키지 포함해서 그냥 처음 했던 게임 맨 처음 했던 게임 스타를 제일 처음 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가면은 윈도우 도스 게임으로 가야 돼요 와 거기까지 가는구나 윈도우 도스 게임으로 그 약간 뭐 진짜 도트 그래픽만 게임들이 다 죄다 도트 그래픽으로만 존재하던 네. 설마 팩맨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PC로, 아니고 PC로 네 팩맨 아니에요 아 팩맨도 있었어 팩맨도 있었고 아니 저게 구독이 200이 오조의 게임 이야기 구독이 200명이 늘었대 뭐 어쨌든 그래서요 네, 아니 팩맨도 있었고 뭐 지금 생각하면 약간 되게 막 가물가물한데 네. 그때 뭐 너구리도 있었고 아까 채팅창에 올라오는 페르시아 왕자도 있었고 네,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다 나가주세요 뭐 그런 거 네. 네. 저 생각나는 준빈이 아세요? 준빈이? 준빈이 모르십니까 여러분? 준빈이라고 해서 그 진짜 암울한 배경 스토리는 되게 암울한 게임이고 준빈이? 근데 그게 교육용 게임이었어요 네. 논리교육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 뭐지? 그 준빈이라는 애기들을 엄청 데리고 이제 그 애기들을 데리고 모험을 하면서 그 뭐야 이제 정착지로 옮기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옮기는 와중에 여러 가지 퍼즐들이 있어요. 그 퍼즐을 푸는 게임이었는데 그 진짜 재밌었는데 모르시나? 오, 아. 저는 애기 게임은 커먼 베이비. 아 그거 아까 말했던 온게임넷에서도 네. 그게 지금은 없는 시스템이 방송 프로그램 성격인데 한 여성분이 나와서 전화로 해가지고 게임하는 거 전화로 맞아 계속 이제 게임잡기 그때 게임잡기라는 네. 게 있었어 여보세요 하면은 네. 그중에 랜덤으로 이제 전화가 연결되는 그쵸. 네, 연결되는 그 보통 이제 초등학생분들이 많은데 네. 연결되는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해요 거기 있는 여성분 잡기분이 같이 네, 아니면은 자키는 진행만 하고 그 전화로 게임을 하던가 그렇죠 막 숫자 1번, 2번, 3번 누르면 막 이렇게 WASD처럼 움직이고 막 네. 맞아 그런 게 있었어 난 모르겠어 어이 몰라? 그때 그 당시 기억으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진짜 애들이 진짜 미친 듯이 전화를 같이 게임하고 싶어서 자키분이랑 초등학생 뭐 이럴 땐가요? 네 우리 두 살 차이니까 우리도 초등학생 네. 저는 어릴 때 TV를 그렇게 많이 안 봤어요 저는 그냥 게임만 했어요 아 그랬군요 맨날 막 바람의 나라 막 저는 어릴 때 TV 보고 막 레고 조립하고 막 그러고 놀았거든요 만화책 막 뭐 월간 팡팡 보고 막 근데 사전 녹화의 주작이었다고 계속 아 진짜요? 사실 저도 그 말을 하려다가 아 그래요? 알았던 거야? 나는 몰랐어 네, 저 알았어요 나는 되게 나중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는데 나는 되게 역으로 좀 애매해졌네 네. 저는 네. 저는 막 맨날 바람의 나라 하루에 그때 당시에 바람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20시간인가? 이제 첫 캐릭터 선정하면 20시간 딱 하고 그 이후에 정액제 써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의 나라 하루에 하나씩 맨날 20렙 찍고 접고 그다음 그 다음날 또 20렙 찍고 접고 맨날 그랬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전화로 하는 게임 어? 전화로 하는 게임 모바일 게임? 모바일 아니에요 모바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전화 그 유선전화 있을 그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때 포트리스라는 게임 막 광고가 나오면서 네. 전화 포트리스라고 전화를 딱 걸어요 근데 되게 비싸요 그게 전화료가 전화를 딱 걸어서 방 만들기 뭐 방을 만들려면 1번을 누르세요 아니면 방을 참가를 하려면 2번을 누르세요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이제 1번을 눌러서 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게임이 시작돼 근데 전화 버튼이 1부터 9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1부터 9까지 그러면은 1부터 9 버튼 중에 한 군데에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네. 나도 있고 상대방도 있어요 우와. 그래서 예를 들어 상대방 초기 그
일단 처음에 시작하면 아무도 몰라 위치를. 초기 그 위치가 만 예를 들어서 6번이면은 내가 3번에다가 쏴요. 3번을 네. 눌러서 공격을 해. 그러면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동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동을 끝나면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공격을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상대방이 6번에 있고 제가 3번에 쏘면은 데미지가 예를 들어 5가 들어가요. 체력이 100인데 최대 체력이 아~ 데미지가 5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3번에 쐈기 때문에 체력이 5가 달았으니까 얘가 지금 2번에 있거나 6번에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하고 5번은 그다음에, 없는 거예요? 에? 무조건 십자예요. 대각선 없고? 대각선 없어요. 전화번호가 1부터 9까지 대각선이 없잖아요. 대각선은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아~ 네, 대각선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상대방 그 위치를 유추하면서 아 2번에 있겠구나 6번에 있겠구나 해서 상대방이 다음 턴에도 한번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거까지 계산해서 다음번에 1번을 쏜다거나 5번을 쏜다거나 9번에다 쏘는 거죠. 야. 네. 아니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3번에 쏜다거나 약간 이게 심리전을 약간 유도하는. 갓게임이네. 그럼 온라인이었나? 그럼 전압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겠다. 근데 온라인은 아닌 것 같아. 그게 지금 생각 그 나이대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다른 유저랑 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 그러네. 혼자 벽 보고 게임. 그렇죠. 그냥 하는 거죠 뭐. 포트리스 하니까 디지몬 RP 아 디지몬. 근데 그것 때문에 전화비가 엄청 나가 2만 원이가 나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진짜 등짝 스매싱 막 쳐맞고서 네. 거짓말하고 막 전화 게임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막. 거짓말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미갈의 게임은 미연시 아니냐 막 그랬는데 저는 생애 처음으로 했던 미연시 게임이 네. 그때 미연시라는 걸 몰랐을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네. 핸드폰으로 한 모바일 게임 맞죠? 그 센티멘탈 로망스 2라고 모르겠는데 혹시 알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엄청 갓게임이었거든요. 제가 거기 그게 주인공이 고등학생이에요. 네. 근데 히로인들이 대학생이야. 그래서 마로니에 공원 가가지고 대학생이라고 뻥을 치면서 약간 사귀는 썸을 타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때도 그런 게임을 했었단 말이야? 예. 네. 그래서 히로인이다 대학생 히로인이 두 명이야. 한 명은 그 부잣집 딸내미 같은 검은 머리 흑발 롱. 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약간 금발에 좀 더 이제 노는 네. 또 굉장히 활발한 친구.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히든 히로인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주인공이 소꿉 친구가 있었어. 좋아도 소꿉 친구가 있었는데 유학을 가가지고 걔를 못 잊고 있다고 하면서 딱 처음에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중간에 대학생 히로인 둘이랑 제대로 안 되고 학교를 딱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히로인이랑 만나. 소꿉 친구가 한국에 딱 들어와 있는데 네. 학교에서 그 소꿉 친구도 추억을 곱씹고 있는데 주인공이 딱 갔는데 둘이 만나. 저걸 안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3회차 이상 해봤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 첫 미연시 3회차 이상 해봤다. 내가 처음 한 모바일 게임이 그거였어. 야. 와, 진짜. 인정합니다. 그때 걔를 공략하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막 돌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냥 그랬었어요. 저거 얘기하니까 내 첫 미연시. 뭐? 박주영 키우기. 플래시 게임에. 너구리님이 만드신 박주영 키우기라는 게임이죠. 그게 나 해봤던 것 같은데 저작권 때문에 잘렸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재밌었어. 야 잠깐만 그런 거면 난 그것도 있어. 그 김동성 금메달 따기라고. 아니 박주영 게임은 이런 거 김동성 얼굴을 하고 가. 아니 오노가 옷으로 나오고. 나 그거 아는 것 같아. 해봤을 거야. 아니 안 해본 사람이 없어. 아니야 이거. 나는 박주영 게임 진짜 재밌는 게 여러분 그게 처음에 저장과 블로기가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처음에 딱 시작하면은 좋아하는 연예인을 고르게 나와요. 네. 진짜 되게 많은 연 그래 이거야. 아 여기 있네. 진짜 핵졸 재미였다고 이거. 와 진짜 재밌겠다. 근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잘렸는데 저기 막 보면은 막 여자 캐릭터도 많아. 막 성혜교 한가인 당시에 진짜 내로라마 여자 연예인들 막 나오면서 그 여자들이랑 연애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해보고 아 그랬었던 거 있었는데 뭐 미연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플래시 게임 중에서도 명작 많아요. 거의 미연시 맞아. 어떤 거 아빠와 나 이런 거 근데 너무 플래시 게임은 후레쉬맨. 아니 뭐 지렁이 키우기도 갓게임이고. 아 그렇죠. 네. 지렁이 키우기가 아니라 맞나요? 지렁이 게임. 네, 갓겜이지. 갈드 갓겜. 아, 아무튼 뭐 그런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도 종료가 됐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시간을 좀 많이 해서 예, 잠깐 그러면은 또 5조의 게이브 뉴엘 이야기. 아, 뭐 할 건데. 뭐 찌르실 거예요? 게이브 뉴엘 틀죠.
아니 상관 없어요. 이거 아니요 그 아니 유튜브에 게이브 뉴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있긴 한데 아 아 중간 아 있네 여기 뭐 할 시대의 연쇄할인과 게이브 뉴엘 이야기 있네. 어 유튜브에 있네. 네. 아 그 PD님이 지금 준비한 거 하나 있대요. 어 네. 5천 명이 본 게 하나 있대. 보조 네. 영상 틀 때 바가널 마이크 꺼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아 이거 문명 바뀐 거? 네, 잠시 쉬었다가 일단 네, 뭐 3부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이것도 막 만든 건데? 3부에서 뵙죠.